여러분들 혹시 완고소녀 무한 X의 의다 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 본 적 계신가요? 뭐 제 영상에서 직접 등장하기도 그리고 썸네일로도 가끔 쓰이기도 해 아마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은 그런 작품인데 물론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작품의 이름만 봐도 대강 스토리가 예상이 가죠. 뭐 완고소녀가 무한 의겠지 하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실제로 존재하는 병 디스오더 중에서 작품 제목에 적힌 무한 마냥 정말 무한으로 오르 겪게 되는 병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본 병의 이름은 Persistent Genital Arousal Disorder 줄여서 PGAD 한국명으로 지속성 생식기 흥분 장애 그리고 Genital Pelvic Dysesthesia 줄여서 GPD 한국명으로 생식기 골반 감각 이상 이라는 두 단어를 합쳐 PGA GPD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그 증상은 정말 말뜻 그대로 그리고 앞서 영상 시작 부분에서 얘기한 내용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심지어는 아무런 외부의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겪게 되는 병이라 하죠. 뭐 본 병을 희화화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서도 진짜 무슨 그렇고 그런 만에서나 불법한 증상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 무한으로 가버리는 거면 꽤 괜찮은 거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실제 초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 혹은 째끼는 행위는 뭐 엄청 원경에서 보자면야 유전자를 후대에 넘기기 위한 행위긴 하지만서도 근경에서 보면 사실 가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 그런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횟수가 시도 때도 없이 막 하루에 한 50번 60번씩 심지어는 욕구가 없음에도 이뤄진다면 말이 다르겠죠. 실제 본 병은 욕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뤄지는 건 당연지사 앞서 말한 대로 하루에 50번 60번 정도 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쉽지 않으터 그런데 보고에 따르면 심한 경우 1시간에 90번을 겪는 케이스 역시 보고되었다 합니다. 1시간에 90번 바꿔 말하면 40초에 한 번 꼴이라는 건데 어후. 심지어 앞선 두 경우는 여성의 경우긴 하지만 남성 환자의 사례 역시 엄연히 존재하는데 본 사례의 남성 역시 하루에 100여 차례에 달하는 오르를 겪었다 하며 병이 처음 발병해 병원으로 옮겨진 동안에만 5번을 그리고 장을 보러 마트에 갔을 때 계산대 앞에서 그런 일을 겪고 마트 내 100여 명의 혐오스러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죠. 그러면서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관을 붙잡고 9차례나 오르 느끼는 모습을 상상해봐라 여기에는 즐거움은 없고 내 모습에 몸소리가 처질 뿐 이라고 고백 하기도 했습니다. 참 심지어 본 병의 무서움은 그 증상뿐 아니라 그 원인을 쉽게 찾기 힘들다는 점도 있을 텐데 앞선 남성의 경우 고작 의자에서 넘어지는 정도의 사고로 본 병을 앓게 되었다 하며 한 여성은 정말 뜬금없이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온몸의 신경들이 곤두섬에 갑자기 공황에 빠지고 본 병을 앓게 되었다 하죠.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면 다행스럽게도 본 병의 경우 그 원인은 몰라도 대강적으로 치료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조금 슬픈 얘기를 하자면 남성의 경우 본병을 고치는데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학적으로 그걸 제거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며 실제 앞선 사례의 남성 환자의 경우에도 기사에 따르면 현재 약물을 통해 남성성을 포기하며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100번 겪던 증상을 하루에 8번 정도만 느끼게 되었다 합니다. 뭐 근데 스스로가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니 사실 슬픈 얘기라 말하기도 좀 뭐한 것 같기도 하고 허나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는 다르게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기에 클리스로 불리우는 기관을 제거하는 물리적 방법 혹은 약물을 통한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다네요. 정말 만화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놀랍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그냥 만화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나을지도 어우. 재미로 시작한 이야기였는데 상당히 무거워지네요. 그만 알아봅시다.